1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부처님이 농사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인데 부처님이 이제 걸식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그죠? 걸식을 하러 가니까는 그때 이제 농사를 짓든 밭 가는 일을 하든 그 저기 육사외도라고도 하고 그 바드라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바라문이라고도 이제 나오고 이러는데요. 그 부처님께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는 애써 나는 손수 논밭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며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서 음식을 먹는다. 사문이여 그대들도 손수 땅 일구어 씨를 뿌려 가꾸시구려. 그래서 얻은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실책을 하죠.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가끔씩 들을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먹어라.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바라문의 의문이 풀지 않은 듯 하는데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종자이고 이거 많이들 읽으셨죠? 같이 읽으실까요? 나에게 있어 믿음은 종자이고 고행은 담비이다. 지혜는 멍해이며 갱이이다. 정진은 나의 멍해를 진 소이고 그것은 나를 안온한 열반의 경지로 실어간다. 열반을 향하여 나아가 도달한 다음에는 근심 같은 것은 없다. 이같이 농사를 지어서 거둔 곡식은 영원히 사는 생이다. 나는 이런 풀사의 농사를 지어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그 바라문의 의문이 풀리죠. 그래서 존경하는 고타마야 진실한 농꾼이십니다. 부디 이 음식을 드십시오. 이런 이제 보시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스님들이 꼭 알으셔야 될 것은 이 농부가 한 말은 현상적인 그 눈으로 보는 그러한 농부 일을 말했고 부처님의 대답은 아니 정신세계에 현상적인 유한한 것이지만 우리가 참으로 갈고 다듬을 것은 정신세계의 농사다. 나 사문은 겉으로는 농사일을 안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정신세계의 농사를 지어서 영원한 법을 전달한다. 이런 사문 출가자로서의 역할을 당당하게 설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이 전부고 권세가 전부이면은 출가사문의 의미가 없겠지만 과연 물질이 전부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물질을 넘어서 정신세계, 우리가 문화유산이니 전통유산이니 하는 것이 물질의 한계를 넘어서 정신이 이어질 때 그것이 참으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문화다 이런 말씀도 이제 드리는데 여기에서 농부는 현상적인 유한한 가치로서 부처님께 실책을 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정신세계의 무한한 가치로서 대꾸를 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승려는 과연 일반인에게 무한한 가치로서의 정신적인 지도자 역량을 할 수 있느냐? 그걸 해야만이 부처님 제자의 뒤를 따르는 그 정신의 농사를 짓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정말로 부처님 말씀에 이제 그 감복을 하고 걸식에 이제 바로를 채워드리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개송어를 푼 대가로 받은 것은 나는 먹지 않는다. 갖다 저기 갖다 풀밭에 부어줘 버려라. 그래서 갖다 부어주니까 불이 났다는 그런 게 나옵니다. 186페이지에 그랬죠? 개송어를 벗어 얻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여래에게는 다른 뜻의 음식을 공양해야 한다. 그것은 공덕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것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출가자가 거의 지금은 저 자신도 타락이 되어가지고 교수하고 월급을 받죠. 어디 가서 법회하면 대가를 받아. 정말로 부처님 법에는 사문은 대가를, 법을 설한 대가를 받으면 이미 그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만큼 지금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그것이 잘못된 거. 나 자신도 이것이 부처님은 계를 설하고 대가로도 받지 않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직책을 살고 그 대가로 받고 있다. 이만큼 부처님 정신에 괴리되어 있는 오늘 현상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세한 이야기는 스님들 책이 있으시니까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설법제일 불효나가 이제 외교하고 법을 설하다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190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스님들도 언젠가 이제 수행정진이 끝나시면 반드시 부처님의 법을 전파하시는 이제 포교사가 되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각오를 어떠한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법을 설할지라도 그 사람을 악하다고 보지 말아라. 설하는 자는 오직 열의 법을 설한다고 하는 그 일념에서 법을 설하라 하는 것이 그 수로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성격에 포악했답니다. 거기에 법을 설하러 가는 그 불운하 존자를 격려하고 다짐하면서 하는 그 대화지요. 그러니까 불운하는 것까지 저는 그 사람들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내 네,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일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러고 그 떠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모나 어떠한 사나움을 당하도 그 사람들에게 법을 전할 뿐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불운하가 거기 가서 이제 그 저기 뭔가 순교 그 사람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부처님 교단에 법을 설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 불운하가 있고 또는 그 목련 존자도 외교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법을 핀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도 얼마나 어려웠던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러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 서울 같은 데 살면은 정말 발에 걸리는 것이 다른 종교인이고 또 국가 정책이 전부 편향되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그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스님들이 참으로 부처님 말씀이 진리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확신과 나의 수행력이 없으면 이 세대를 승려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런 것이 자기 생활 속에 체득이 안 되면 힘이 없습니다. 아까 그 불사생계 같은 것도 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냐면 그 어려운 불사생계 왜 말씀하셨을까 이러면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들여켜서 부처님은 일체 생명의 근원에 서서 하신 말씀이구나 힘이 생겨요. 그랬더니 오늘날처럼 생명경시사상이 일어난 이때야말로 부처님 5계 중에 제일계는 살생계는 지켜져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께서도 그런 확신 있는 스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바달따가 부처님 그 종재 중에 하나인데 부처님 교단에 거역한 사람으로서 기록이 되죠. 이것도 또한 우리도 이제 지금 많은 그 화합하지 못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그 율장을 보면 비구들이 많이 싸우고 또는 그 제바달따 같이 교단을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율장에도 모든 그 싸움을 정지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여초복지 나중에 서로 따지고 따져도 안 되거든 풀로 탁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딱 덮어버리고 말을 하는 싸움을 말리는 방법 중에 일곱 번째가 서로 잘하고 잘못한 걸 따지지 말고 그냥 흙 퍼서 탁 뒤집어 엎으듯이 그리고 끝내라. 이게 율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께서 일생을 같이 공동생활 하시다 서로 잘했니 못했니 따지다 따지다 그래도 끝장이 안 나거든. 아 부처님이 흙을 퍼서 풀로 뒤집어 딱 끝내듯이 그러한 말씀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석가족의 멸망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196페이지에 보면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사세왕에 참회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스님들께서 읽어주시면은 오전에 아사세왕의 그 참회한 모습을 읽으실 수가 있고 나아가서 198페이지에는 그 빈녀의 1등 이야기가 나오죠. 부처님이 그 제접한 중에 그래서 부처님 일생에 그 만난 사람들의 걸 보면 단편적으로 이제 스님들이 다 읽으신 이야기들인데 부처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읽을 때 한 가난한 여인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분의 인격으로 이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인이 자기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뭐 머리를 끊어서 팔았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걸다 해서 그 기름 한 종지를 해서 부처님께 올린 그거는 꺼지지 않았다 이런 기록에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은 한 보잘것없는 가난한 여인까지도 부처님은 챙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인격을 논할 때 또한 뭐 사월 초파일날 그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난 타여인이 유명할 뿐만 아니라 요번에는 그것을 반대 측면에서 부처님이 그 여인을 챙겨서 그것을 찬탄해서 오늘날 그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인격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199페이지에 보면은 진리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 하는 것이 박하리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스님들이 이제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그 병든 비구가 부처님을 보고자 할때 보통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제1인자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모든 짐진자들이 다 나에게 오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부처님은 그 제자를 보고 이 썩어가는 육체 나를 보려고 할건뭐 있느냐. 부처님의 법에 눈뜨면 바로 그것이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때 연기법인 것이죠.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 이런 그세 구절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원초적인 것은 진리에 눈뜬 자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보는 자 저기 법을 본다. 이미 이 말이 나 있을 때 부처님의 육체적인 현상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진리에 눈뜨는 자가 되라. 영원 법신불의 세계로 이관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영원불별하고 그법 자체가 바로 열애다 하는 이야기를 이 박하리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을 이룩한 우전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상은 언제 됐느냐 하는 것이 설화적으로는 부처님 당시에 불상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건 우전왕이 부처님을 사모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그 도솔천에 법문하러 간 사이에 전단향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또한 이제 바사기왕이 또한 그 부처님을 아주 그 옥으로서 만들어서 이제 부처님 조상 이야기가 상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사적인 사실로서는 기원 약 2세기 간다라 지방의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실질적인 그 불상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 어떠한 쪽도 우리는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전설적인 설화로서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부처님을 사모하는 우전국왕에 의해서 불상이 만들어졌다. 그걸 오늘날 이교도들은 굉장히 비방을 하죠. 그런 나무나 새덩어리로 만든 거기다 갖다 밥을 올려놓고 뭐 해주시오 해주시오 하고 있는 아주 우상숭배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스님들은 거기에 당당하게 말해서 어떠한 것이 우상이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사진을 한장 놓고 제사를 지내면 중생의 마음은 더 간절해지는 것이다. 이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사모한 사람이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흐트러진 마음을 거기에 모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부처님 자신이 썩어가는 육체를 보아서 뭐하냐 열애의 법을 보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중생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불쌍해 있을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사진 한 장을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부처님을 예배 공경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부처님께 존경의 염으로 들을 뿐이다. 이런 그 확고한 대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가 보면 그쪽들은 뭐더 우상 숭배 아니냐. 어떤 학자는 그래 귀신 신자를 쓰는 신을 받드는 데는 미신이 더 들끓는다 이런 그 억지 소리도 하고 이러면 사실은 그쪽이 미신이 더 많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불교가 한 3000년 가까이 각국에 퍼지다 보니까 불교는 다 포용하는 정신이거든요. 다 포용하고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딱그 끊어버리는 요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뭐 산신도 받아들이고 그래 특히 하엄경을 읽으면 주산신, 주하신, 뭐 주해신 다 있잖아요. 그건 뭐냐 이 말이에요. 불교에는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무신론이 불교다는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같은 유일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많은 신들은 뭐냐? 그 하나하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물은 물로서의 맑음과 도도하게 흐르는 것을 인정하고 산은 산으로서의 고고함을 인정하는 것이 불교의 신의 개념이다. 그러한 모든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중생과 더불어 그 찬란한 삶을 형성,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불교의 신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상을 만든 것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우상의 차원이 아니라 부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전공이 만든 그 동기 자체도 그렇고 부처님도 미래세에 내가 없는 사이에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되리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스님들이 이제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죠. 203페이지에 그 두 번째 그 이언덕과 저언덕의 사연이라는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왕사성으로 향하여 겐지스 강가의 길을 걷다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때 강에 원목 하나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저 커다란 원목이 갱지스강의 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을 보는가? 네,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저 원목이 이 기슭에 닿지 않고 저 기슭에도 닿지 않고 강물 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섬에 걸리지 않고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고 소용돌이 속에 잠기지 않고 썩어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 나무는 바다로 향하여 흘러가 드디어는 바다로 들 것이다. 이것은 겐지스강이 바다로 향하여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만약 그대들도 저 원목의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대로 나아간다면 바로 열반을 향하여 드디어는 이상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바르게 닦고 행함은 곧 열반을 향하고 열반의 세계에 들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부처님 가까이서 소를 먹이던 목동난타는 부처님의 이 설법을 듣고 간청하여 말하기를 저는 이쪽 언덕에 닿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닿지 않고 물속에 가라앉지 않으며 강 복판의 섬에 걸리지 않고 사람들이 가져가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썩지도 않는 진리를 구하자 하오니 출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주 좋은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큰 지침이 되죠. 우리 수행자들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끄달리지 않는 자기 확신을 세워라.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대해를 향하여 흘러가는 원목과 같은 존재가 되라. 우리 스님들이 일생을 그 수행자로서 걸어가시면 많은 걸림이 있습니다. 뭐 사찰 내부의 걸림, 그 은사 스님들의 걸림, 무슨 제도적인 문제, 많은 것이 있는데 그런 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이 대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는 하나의 원목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그 대승불교에 와서는 하엄경에 가면은 부주의도 머무름이 없는 도라는 것이 있는데 보살은 뱃사공과 같아서 이쪽 언덕에도 저쪽에도 강의 중류에도 머무르지 않고 항상 일체 중생을 이끌어서 저 언덕에 실어 올리고 또 그 열반의 언덕에 그대로 안주하지도 않고 다시 이 세상에 나와서 그 중생을 편안한 곳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그 부주 머무르지 않는 도로서 뱃사공에 비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일체에 걸리지 않는 원목이 돼야 되고 나의 수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의 포살로서 어디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 부주를 머무름이 없는 그것을 실천하는 포살로서 그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대목입니다. 꼭 그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